제가 어렸을 적부터의 꿈은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었던 장래 희망 칸에는 항상 건축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건축이었냐고요? 뭐큰 뜻은 없었습니다.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집,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 이 생각이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직업, 그런 일을 하는 게 건축이라 생각했고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건축을 계속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또 졸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이라 생각하면서, 그래, 계속 가져왔던 꿈을 이뤄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지원서의 모든 과에는 건축만 관련된 과만 적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뭐, 인서울은 못했지만, 그래도 건축 관련된 과가 된한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아마 다음 생에 노려될 것 같아요. 건축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건축학교론에서 꿈꾸던 그런 삶은 역시나 없습니다. 수지, 당연이었고요. 이재용 같은 형도 절대 없어요. 하지만 정말 정말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아, 역시 내 꿈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상들도 많이 받아보고 자신감도 붙어서 이제 봉사활동, 기타 뭐 이런 활동들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아, 역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구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어느덧 또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됐더라고요. 시간이 참 정말 빠르다 느꼈습니다. 졸업하게 되니 이 그림과 같이 한편으로는 아 드디어 나도 이제 건축이란 꿈을 이루어서 배우고 이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기대감과 한편으로 내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어요. 이두 가지 감정이 같이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갑자기 뉴스에서 하나둘씩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됐고 그게 점점 퍼져서 한국으로도 넘어오고 있다라는 말이요. 그리고 이게 저의 취업 준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는데 영향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채용 규모 축소, 뭐 대기업, 뭐 채용 계획 변경, 그 CEO들 뭐 취업 계획 없앨 예정 등 많은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이던 저한테는 정말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주식을 하진 않았지만 아, 비열한 주식이 정말 끝까지 떨어지면 이런 기분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서류를 내고 모든 게 탈락하고 점점 자신감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좀더 눈을 낮춰보는 것도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도중 한 선배가 건축구조사무소라는 곳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는 봤던 것 같은데 학부 시절에 정확하게는 뭐 하는 곳인지 저도 잘은 몰랐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사무소는 들어봤는데 건축구조사무소는 뭐지? 라는 의문이 들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왜냐면 잘 몰랐었거든요, 처음에. 쉽게 설명하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한 설명인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지만 좀몇년 전에 명드라마였죠? 나의 아저씨에서 이성균 씨가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건축구조사무소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2016년, 2017년 경주 포항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고 지진으로도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건축구조사무소가 아까 안전을 위한 활동하는 곳이니까 이곳에 가는 것도 나름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앞서 말한 지진과 관련된 곳으로 취업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그쪽은 내진 설계 업무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혹시 내진 설계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지진이 와도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설계들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 아 이제 나도 건축이란 꿈을 가지고 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건축구조사무소가 서울에 있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서울 라이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닌 동안에는 역시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죠. 그거는 어디거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 2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약간 저한테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의문이 들었냐면 일 끝나고 온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데 행복감은 없고 그냥 아 쉬고 싶다
아, 돈을 좀더 벌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거든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느끼던 그냥 뻔한 그러한 삶, 반복적인 삶. 이게 과연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건데, 정말 이런 감정을 느낀 게내 자신이 맞나? 내 자신 스스로가 맞나?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의 열정과 꿈을 이렇게 주었던 건축은 사라지고, 단순히 돈과 일과 삶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하는 저 자신이 좀 많이 싫어지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참 많이 현타가 왔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 친구들과 이제 부모님과 할 때도 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좀 하시더라고요. 세상살이 다 똑같다. 돈 버는 거다 똑같아. 일인데 재밌는 게 있을 수 있어? 참,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직 좋아하는 것을 못 찾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20대이고 몸도 큰 문제 없고 건강한데, 뭐, 굶어 죽기 하겠어?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나이키. Just do it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뭐가 됐든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을 알아보는 길을 한번 걸어가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처럼 미래의 저가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좌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이 결정이 미래의 저를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사진 속 그림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고 그 밝은 목표를 위해 아직 걸어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저의 인생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걸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움이랄까? 어쨌든 대한민국 한 29살 청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려고 하나 보다라는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느낀 생각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간간히 기록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자주 저의 일상을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서사원이었습니다.